자, 여기 125번 볼게요. 어떤 양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어떤 양수를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일단 식을 세워야 되니까, 알겠지? 그러면, 이 X에 0.4를 곱해야 될 거를 잘못 보고, 얘로 잘못 보고 계산했어.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X에다가 0.4를 곱해야 되는데, X에다가 얘를 곱했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랬더니 얼마큼 차이가 났다고? 0.2만큼 차이가 났대. 그럼 생각을 해봐. 자, 여기 있는 1번이 더 큽니까? 2번이 더 큽니까? 몇 번이 더 커요? 2번이 더 크겠지? 왜 그러냐면 얘는 10분의 4잖아. 얘는 0.4잖아. 얘는 0.444니까 당연히 얘가 더큰 거야. 그러면 자, 항상 우리가 식이라는 거는 문제 속에서 그 말귀를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야. 차라는 거는 뭐니? 큰거 빼기 작은 게 차잖아. 그럼 여기서 얘를 뺀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그러면, 자, x 곱하기 얘는 몇 분의 몇이야? 9분의 4가 되겠지. 그쵸? 빼자. 뭘 빼자? x 곱하기 얘는 10분의 4니까 5분의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됐어요? 그러면 통분하자. 통분하면 얘가 그러니까 얼마란 얘기야? 5분의 1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0.2 차이 났으니까. 이거 x값만 구하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은 뭐 이거는 얼마 곱해주면 되겠어? 45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45 곱해주면은 얘는 뭐가 돼? 5가 남죠? 그러니까는 20x 이렇게. 얘는 9 곱해줘야 되겠지? 45 약분하면 9니까. 그러면 9이 18x. 45 곱하면 뭐가 되겠어? 9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네.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2x가 9가 되니까 x는 2분의 9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26번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7분의 4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얘를 뭐 해야 돼? 나누어야 돼. 알겠어? 나누어서 어떻게 소인수가 나오는지, 그, 손 한마디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그래서 뭐, 4를 7로 나누는 거는 뭐,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나눠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를 나눠보면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0.5, 7, 그 다음에 1, 4, 2, 8. 1, 4, 2, 8. 이렇게가 뭐가 되는 거냐? 순 한마디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러면 여기 있는 이 x1은 뭐냐면 즉 얘는 0.571428 그다음에 571428 계속 반복해서 나가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친구라는 거는 뭐냐면 아 10분의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5가 되겠지. 그다음에는 자, 10제곱 100분의 뭐가 되겠어? 7이 되겠지. 소수 두 번째 자리. 그다음에는 1000분의 뭐가 되겠어? 1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만분의 4. 그 다음에 10의 이제 5제곱분의 2, 10의 6제곱분의 8, 10의 7제곱분의 다시 5.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 얘가 x1, x2, x3, x4, x5, x6.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고 다시 얘가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뭐가 되겠어? 반복되겠구나라는 거 우리는 뭐할수 있어? 알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어디까지 하라 그랬어? 100까지 하라 그랬지? 그러면 당연히 얘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쭉갈 필요가 없이 그러면 이 6개가 뭐가 되겠니? 한 세트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몇 세트가 되고 몇 개가 남는지를 한번 따져보려고 여러분이 100을 6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일은 6 하시고 40이니까 66에 36 하니까 4개 남는 거알 수가 있겠네. 맞지? 그러면 이런 세트가 몇개 세트고? 16개 세트고 플러스 몇 개가 남아? 이렇게 4개가 남는다는 얘기가 되겠지. 플러스 4개가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5, 7, 1, 4, 2, 8을 더해봐. 한번 더해보면 얘네가 10이다.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얘네가 또 이렇게 하면 또 10이 되겠지. 즉, 27이네. 그러면 27이 몇 개가 있고, 16개가 있고, 그 다음에 4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5,
7, 1, 4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바로 x1부터 x100까지, 즉 위에 있는 분자들 100개를 뭐 하는 거야? 더한 값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알겠어? 그래서 계산 마무리해 보시면은 449라는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문제는 7분의 4를 먼저 이렇게 뭐 해야 돼? 그렇지. 잘 나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순한 마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해. 알겠어? 그러고 나면 여기 있는 x1, x2 얘네들은 분모가 이렇게 10, 100, 1000 이렇게 분모에 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얘가 10분의 5잖아. 얘가 100분의 7이고, 얘가 1000분의 1이고, 얘가 만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x1, 2, 3 이런 애들은 바로 여기 있는 그냥 순한 마디 숫자들이다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야. 알아듣겠어? 확실히 무슨 말인지? 1번을 좀 보면, 자, 분수 이게 있습니다. 이거를 소수로 나타내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부터 순한 마디가 시작되는 순한 소수가 된다. 이를 만족시키는 150 이하의 자연수 x에 뭘 구하라고?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 되는 거야. 다시 분수 얘가 있습니다. 얘를 순한 소수로 나타내면 소수점 아래 어디부터? 첫째 자리부터 순한 마디가 시작되는 순한 소수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얘는 495분의 x를 바꿔보니까 0. 무언가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부터 순한 마디가 뭐 한다고? 시작한다고. 이해되겠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잖아. 첫째 자리. 그러니까는 뭐 0.235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얘기야. 소수 첫째 자리부터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뭐0.3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거 말하는 거지. 또는 0.27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소수 첫째 자리부터 순한 마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러한 수들의 특징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당연히 뭐겠어? 얘는 분모가 9분의가 되거나, 얘는 분모가 뭐가 되겠어? 99분의가 되거나, 얘는 분모가 뭐가 되겠어? 999가 된다라고 우리는 뭐할수 있어? 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495를, 여기 495를 한번 쌤이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자, 495를 한번 뭘로 해볼까요? 5로 해볼까요? 5, 9, 45, 45, 5, 9, 45 이렇게 되겠지. 즉 얘는 뭐냐면 5 곱하기 99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x라는 친구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 친구를 뭐 해줘야 돼? 없애줘야 되겠지. 없애줘서 분모가 어떤 걸로? 이런 걸로 뭐 해야 돼?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누구? 5를 없애줘야 돼. 5를 안 없애주면 소수 첫째 자리부터 있으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0.9 이런 식으로 0. 뭐 이런 식으로 있든지 0. 이렇게 있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 9분의 얼마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99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만이 9나 99 또는 999 이런 식으로 돼야 소수 첫째 자리부터 점이 찍혀 있다. 즉 순한 마디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러분 뭐 이런 거 보면 얘네들은 뭐 9, 10분의 이렇게 됐던 거잖아.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보면 한번 나눠보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5 곱하기 11 곱하기 9로 나눌 수가 있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x 한번 해주시면 이만큼을 뭐 하는 거야? 없애줘도 되겠지, 얘가. 이거 없애준다는 얘기는 얘가 뭐냐면 55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네.
즉 X라는 친구가 55거나 110이거나 그러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다 없애버리니까 9분의 이렇게 될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니까 9가 되기 위해서는 X는 55하고 110밖에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99가 되려면 X는 뭐의 배수가 되면 돼? 5의 배수가 되면 되겠지. 그런데 여기 있는 55나 110은 이미 다 뭐의 배수야? 5의 배수가 되는 거네. 5의 배수가 되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여기에 포함되니까 이것만 내가 뭐 해주면 된다?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15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니까 150 이하 중에서 5의 배수가 몇개 있느냐라는 문제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는 150을 뭘로? 그렇지. 5로 나누면 30.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 자리 자연수 A와 B에 대해서 두 순환소수 이거와 이거의 차를 구하면 이거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러분이 봐봐. 얘들아, 0.12 땡땡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너희들이 어떻게 표시해? 99분의 10? 이렇게 표시해야지. 그런데 얘를 이거와 이거를 따로따로 표시하려면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 아, 10 더하기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럼 12니까. 오케이? 만약에 이거는 표현법 좀 알아야 돼. 37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얘는 99분의 뭐가 되겠어? 37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원래는. 37이라는 거를 갖다가 숫자 자릿수.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숫자 자릿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x면 x. xy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런 쪽으로 10x 더하기 뭘로 y를 표현해야 되겠지. 알아듣니?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이런 얘기야. 자, 0.a, b의 땡땡이라는 친구는 99분의 뭐가 되는 거야? 10a 플러스 b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우리 연립방정식에 다 해봤어. 그치? 그 다음에, 0.BA의 땡땡이라는 거는 뭐냐면 99분의 10B 더하기 A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는 여기 있는 친구가 얘가 얘보다 뭐하다는 거야?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차라는 건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되겠지. 그러면 99분의 10A 플러스 B에서 10B 더하기 A를 빼는 거죠? 그러면 10a에서 9를 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9a가 되겠죠? ba에서 10b를 빼면은 마이너스 9b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돼. 그럼 이 친구는 99분의 9로 묶어주면은 a 빼기 b가 되고 약분 이렇게 되겠지. 최종적으로 얘는 11분의 뭐가 되는 걸알수 있냐? a 빼기 b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게 이제 얘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99분의 72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9로 약분하면은 11분의 9, 8에 70 이렇게 되는 걸 수가 있겠네. 됐어요? 그러면 A 빼기 B라는 게 바로 뭐가 되겠어? 8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선생님, A 빼기 B가 8인데 A, B를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 자리 자연수 A, B라는 말이 있어.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뺐는데 8이 됐다? 이거는 A는 뭐밖에 안 돼? 9밖에 안 되지. 한 자리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9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어떤 자연수에서 어떤 자연수를 뺐을 때 8이 나오냐? 그 얘기야. A는 무조건 뭐밖에 안 된다고? 얘는 9밖에 안 된다고. 얘는 뭐밖에 안 된다고? 1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얘는 바로 뭐냐? 0.91 땡땡. 그 다음에 0.19 땡땡.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문제는 이때 두 순환소수의 합을 한번 순환소수 나타내보라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뭐가 돼? 99분의 91 되고요. 99분의 19니까 99분의 뭐가 되는 걸알수 있어? 110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러면 얘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얘는 99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처음부터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나눠봐. 이렇게 더 크잖아, 얘가. 더 크면은 얘를 대분수로 바꿔봐. 그럼 1 더하기 99분의 뭐가 되겠어? 여기서 99 빼면은 뭐가 돼? 11이 되겠지. 그러면 1 더하기 0.11, 이게 바로 99분의 10이라냐. 이해되니? 그러니까는 110을 갖다가 99로 나누면 또 복잡해지잖아. 그리고 99는 우리가 벌써 뭐라고 알고 있어? 소수 첫째 자리부터 점이 있는 친구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대분수로 바꿔서 이렇게 바꿔주면은, 아, 너는 1.11에 땡땡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 그래서 알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치? 근데 여기 봐봐. 1.11 땡땡이나 1.1 땡이나 똑같아, 똑같아. 똑같이.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답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두 1차 방정식 있습니다. 얘하고 얘 해가 서로 뭐하다 그랬어? 같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계산 문제야. 이거의 해는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얘는 뭐야? 9분의 6이잖아. 그래, 안 그래? 9분의 6이니까 3분의 2x 빼기 1은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5분의 4x 더하기 얘는 뭐가 되겠어? 90분의 95 빼기 9니까 86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럼 얘부터 좀 단순하게 시켜볼까? 자, 90분의 86은 9로 한번 나눠보면 10분의, 9로 안 나눠지네? 뭘로 나눠지니? 2로 해보면 45분의 40 뭐가 돼?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45분의 40, 3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양쪽에 뭐 곱해야 돼? 90으로 만들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럼 90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30을 곱해줘야 되겠지? 30 곱해주면 얼마가 되겠어? 여기다가 90 곱해주는 거고, 여기다가도 뭘 곱해줘? 90 곱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30에다가 얘니까 60, x, 마이너스 90은 90 곱해주니까 얘는 18이 되겠지. 맞아요? 18에다가 4하니까 72, 마이너스 72x 더하기 얘는 2니까 60, 8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넘어오니까 132x는 넘어가니까 170, 6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와, 뭘 이러냐. 그럼 x라는 친구는 132분의 176이거든. 그치? 뭘로 약분되니, 일단? 4로 됩니까, 4로? 6 됩니까, 6? 6, 2, 12. 6안 되고, 4 됩니까? 자, 4로 하면 얼마야? 4, 3, 12. 그치? 4, 3, 12, 4, 3, 1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4, 4, 16, 4, 40이 되겠네. 오, 이것도 되게 웃기네. 뭐가 되는 거니? 3분의 4가 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즉, 첫 번째 이거의 해가 뭐란 얘기야? 3분의 4란 얘기야. 그치? 그럼 이 3분의 4를 이 x에다가 집어넣으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해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해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3부터 계산해보자. 1.3 땡은 얼마가 되니? 3분의 4. 자, 1.3은 얼마가 돼? 9분의 13 빼기 1이잖아. 그럼 12가 되겠지, 그치? 그럼 3분의 4가 되겠네. 3분의 4, x 더하기 2는, 얘는 3분의 2, x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지. 그럼 x에 3분의 4 넣으니까, 3분의 4 곱하기 3분의 4, 더하기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더하기 a. 이해되겠어? 그러면 얘는 9분의 16 더하기는 9분의 8 더하기 a니까 a라는 친구는 일단은 뭐얘 건너오면 여기서 빼면 얘는 8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 9이 18이잖아. 18에다가 얘니까 뭐가 되겠어? 9분의 26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상수 a를 순환 소수로 나타내겠으니까 26을 갖다가 9로 나누면 되겠지. 이거 간단하니까. 그러면 a는 뭐가 되냐? 2.8땡.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